사방에서 먹이가 나오네요. 아, 지금 기촌에서는 우리는 먹이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캐가도록 내버려 뒀는데, 아 이게 더군다나 비닐하고 있어서 키운 게 아니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울로 올려보내서 막 자루 하나에 100만원씩 받고 팔았더라고요. 우리는 이제 머위밭을 관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에 좋으니까 먹고 음식에도 아 여기는 소복히 자랍니다 하고 풀도 뽑아주고 관리 좀 하면서 사방에 우리 밭에는 좋은 약초가 많아요. 이게 하나 하늘의 축복이죠. 머위가 이렇게 많아요. 사방에 머위에 쑥도 많고 냉이도 많고 머위도 많고 아마 여기 제초제를 안 뿌려서 그런 것 같아. 다른 경우는 제초제 뿌려서 이건 약초를 다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머위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요.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. 좀 더 키워가지고 이제 부드러울 때는 이제 새순을 가지고 나물도 해먹고 야구로도 먹고 음식 요리 참 좋죠. 참 감사하죠. 저를 전부 다 머리 같아요. 이쪽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막 다른 데는 아직 머리가 투쩍한데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와서 머리들이 아주 사방에서 쑥쑥 자라네요. 저쪽에도 다 머위밭이에요.